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시니 10시 구간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릴레이로 핑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에 우리 두 분의 또 엄청난 호흡과 입담으로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저희 톰과 제리라고 불리는 조합으로 제가 명명을 했는데 두 분과 함께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바로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입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픽을 볼까요? KG 케미칼, 빙그레, SK텔레콤, 넷마블, 덴티움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은 SK머티리얼즈, 펄어비스, 우진, 덱스터, 한국전력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골라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공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 10가지 종목을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보시다가 내가 이 종목 좀 더 알고 싶었는데 이 점도 궁금하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샵 3772번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반영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스피드 종목 10 릴레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까요? 네, KG 케미칼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KG 케미칼. 네, 네. 뭐 KG 케미칼이 이데일리 모회사이기도 하지만 네. 관계사이기도 하지만. 좋은 회사죠. 네, 일단은 뭐 이 회사가 화학 전문 회사죠. 근데 지금 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네네네. 시멘트 전시. 관련해가지고, 예, 그, 콘크리트 관련된, 예, 죄송합니다. 콘크리트 관련된, 화학 제품을 만드는 게 좀 있습니다. 거기에 첨가되는 게. 그런 것이 지금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업황 자체에 대해서의 어떤 기대감들, 또 수익성, 이런 부분들이 2분기 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비료 사업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환경, 기후가 계속 좋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 화학적 비료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곡물가, 최근에 뭐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기는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저는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감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또 이런 비료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심을 좀 회복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것은 2차전지 소재 쪽이죠. 그러니까 KG 케미칼 자회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2차전지 소재 이 시장이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주가 역시 마찬가지 작년부터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엄밀히 따지면 KG 케미칼의 본연의 사업도 있겠습니다만은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의 실적 개선, 실적 증가, 성장성 이러한 것들이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부분이 더 있다는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G 그룹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M&A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 역설로 인해서의 매출 증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KG 케미칼을 유창희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기존의 본연의 사업도 사업이고 2차전지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기대된다. KG 케미칼 첫 번째 종목 이야기해주셨고요. 자, 다음 정태근 팀장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첫 번째 종목은 SK 머티리얼즈인데요. 근데 벌써 7% 뜨고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네, 가져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난감하네요. 어저께 네. 좀 미리 드렸는데 그래서 같은 맥락에 또 대안주로 또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SK 머티리얼즈를 갖고 난 이유는 뭐 2차전지 소재 실리콘 국제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3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 에코프로비엠, 뭐 첨보, 포스코케미칼, 대지전자재료, 솔루션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강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SK머티리얼즈가 그런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SK머티리얼즈가 지금 오늘 저가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네. 그 대안주로 고려아연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LG그룹과 그 전구제 사업적으로 진출한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게 되면서 지금 뭐 고려아연도 지금 이제 4.9%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고점 돌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하지만 차트장인 어쨌든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고려안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급등을 하고 있지만 추후에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고점 돌파하는 신고가 만드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새롭게 매수의 힘이 붙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추후에 좀 조정을 노려보시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최근에도 이슈가 있는 고려안 쪽으로도 한번 우회적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 SK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급등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따라잡기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고려아연도 대안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정태근 팀장님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또 종목 소개하기 전에 중국 쪽의 시장 개장 상황 좀 체크를 해보고 갈까요?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출발했는데 0.6%가량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3,515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 홍콩 항셍지수는 반면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0.29% 정도 상승 출발하면서 오늘 시장이 일단은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일단 우리 시장은 약세로 더 돌아서 버렸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그래도 1.4%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오늘은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좀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네요. 추이는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을 또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유튜브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독한 여우님이 누가 톰과 제리 중에 톰인가요? 늘 톰에게 마음이 더 갔는데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셀리님이 당연히 유창희 대표님이 톰이죠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딱 봐도 유창희 대표님이 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제 제리 아니었나요? 그거는 네. 대표님의 생각이고요. 네, 일단은 네, 뭐 주가가 상승하는 게 하락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네, 네, 제가 그쵸. 강구한 빙그레 오늘 1% 하락하고 있지만 네. 일단은 뭐 폭염 엄청 덥죠 지금. 네. 네, 성수기에 대해서의 어떤 기대감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작년까지는 날씨 재작년까지는 날씨가 많이 덥게 되면 오히려 빙가루 매출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커피라든지 뭐 음료라든지 이런 대체 상품의 매출이 더 늘어났는데 왜 그러냐면 집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밖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커피 많이 마시고 했었는데 지금은 집콕 아니겠습니까? 작년부터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빙가루의 소비가 더 급증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쵸. 그런 것들이 폭염에 대해서 어떤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빙그레가 엄밀히 따지면은 빙가 시장이 그렇게 강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해태제과를 인수를 하면서 상당히 이 빙가 시장에 대해서 급성장을 하게 됐고 이런 시너지 효과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 남미 시장 또 신흥국 시장에 상당히 그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최근 몇 년 전에는 최근에는 못 갔지만 몇 년 전에 신흥국 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네네. 이런 거 많이 제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빙그레의 주가 상승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여름에 대한 어떤 기대감, 해태제가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지만 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빙그레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여름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대표 빙그레를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은 정태근 팀장님 종목으로 네. 갈 텐데 펄어비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펄어비스 오늘 좀 많이 빠지는데 괜찮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5% 빠지기 때문에 1%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시작할까요? 지금 6%가 또 돼버려서 말씀드리죠. 네, 많이 빠지고 있는데. 네. 괜찮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건 반대 현상이니까 주식 읽기 항상 어려워요. 네. 어려워서. 그래서 또 이제 대안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일단은 펄어비스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어제까지 3일 연속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조정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6%까지 하락이 나올 거라는 저도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러니까 많이 빠지네요. 하루 만에 이렇게 반전 흐름이 나와버렸는데 뭐 펄어비스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검은 사막 모바일이 판호가 발급되게 되면서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은 6월 29일 날 급등이 나왔었고 그 위에 어쨌든 상승 눌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21선까지의 어떤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조금만 딜레이를 하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쨌든 이 판호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어떤 게임에 대한 어떤 그 지금 뭐랄까요?
기대되는 게임의 어떤 상위 랭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출시가 되게 되면 아마 서비스가 진행되게 되면 흥행도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추후에 다시 한번 뭐 중국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를 중심적으로 보시고 지금 현재로는 차트상으로는 21선과 이격조정 이런 부분을 좀 보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대한주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네. 오늘 제가 자꾸 핑계를 좀 대는 것 같습니다. 핑계 자꾸 대는 것 같습니다. 대한주로 YG엔터. YG엔터요? 네, YG엔터가 갑자기? 네. 뭐 수익 내는 데는 맥락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갑자기 게임주를 소개해 주시다가 엔터주로 대한주를 주시니까. 크게 보면 이것도 엔터예요. 아, 예. 아, 게임도 엔터다. 네. 아,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네요. 자, 대한주로 와이즈 엔터까지 주셨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은 매수는 약간 조금 타이밍을 네. 좀 늦춰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 중에 현대로템 잠정 실적이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현대로템의 잠정 실적을 좀 체크를 하고 가볼게요. 자, 현대로템의 2분기 연결 기준 이익이 157억 6,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4% 줄었고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역시 좀 좋지 않습니다. 241억 원 정도는 영업이익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00억 원도 채 넘기지 못했고 158억 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보합권에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일단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대로템 2분기 영업이익이 1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 정도 증가한 7,100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했다라는 것을 함께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세 번째 종목 뭐죠? 네, SK텔레콤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최근에 통신주들이 조금 주목을 받는 듯 하다가 또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데이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는 영상을 계속 라이브로 시청하는 뭐 수요가 그렇죠. 늘어나고 있고 또 뭐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스마트폰으로 시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데이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가입자산 평균 수익률은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부분들도 좀 매출 기여도가 있고 그리고 여러 지금 시장은 구독 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의 상품이든 뭐 서비스든 이런 게 구독 제품 구독을 하고 있는데 렌탈이라고 보면 렌탈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하나 일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SK텔레콤이 여러 구독 서비스를 많이 시행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결국에는 평균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죠. 저도 최소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구독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최소 한두 개는 사용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안정적인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죠. 예전만큼의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고 그 얘기는 수익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하고 지금 오늘 증세주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약간 조정기에 놓였을 때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통신주 주목해볼 만하다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텔레콤 일단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방어주 역할도 할 수 있고 뭐 구독 경제나 플랫폼 사업자로도 이게 확장하고 있는 SK텔레콤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우진입니다. 우진. 최근에 네. 뭐 오늘도 상당히 날씨가 덥고요. 그리고 이제 폭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뭐 전력 설비 관련주도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원전 3기가 다시 재가동이 됐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원전 관련된 얘기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두산중공업이 어저께 미국의 그 소형 모듈 원전 회사였던 지분을 추가적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SMR이라 그래가지고 소형 모듈 원전 쪽으로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일단 국내 쪽은 지지부진하지만 해외 쪽으로는 우리 국내 원자력 기업들이 계속해서 발빠르게 행보를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체코라든지 사우디 원전 수주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 쪽을 사업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쨌든 뭐 건설주가 해외 쪽에서 수주를 받아서 수익을 좀 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외 쪽으로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 우진을 선택한 이유는 또 차트상 또 접근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준비됐습니다. 오늘
오늘 2.3%가량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에서 가장 접근이 유리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을 이용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양음양 패턴을 기대를 하게 되면서 오늘 조정, 내일 중에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낙연 테마라도 좀 묶여 있더라고요. 상호펀드를 통해서 3부토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유로 이제 이낙연 테마라도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진까지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네 번째 종목은 넷마블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같은 이제 뭐 펄어비스 하고 비슷한 게임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분기 실적은 조금 생각했다고 봐야 좀 약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2의 나라가 출시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만은 이게 6월달 거의 중간 정도에 중순 정도에 이제 출시가 된 거라서 실적에 영향은 없고 오히려 이제 제2 나라를 광고를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마케팅 비용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조금은 위축될 수 있지만 또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게 기존의 그 게임 작품들이 또 안정적인 매출을 좀 보여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존의 작품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좀 보여준 것이 확인된다라면 뭐 실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왜냐면 제2나라가 6월 중순, 초중순에 출시했다는 얘기는 결국 3분기 실적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습니다. 넷마블이 세븐나이츠 등 여러 가지 인기가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주가 역시 충분히 상승 기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넷마블이 게임 회사긴 한데 여러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NC소프트든 뭐 하이브든 뭐 여러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뭐 NC소프트가 최근 주가 좀 하락을 했지만 나머지 투자한 기업들 주가 흐름 보면 계속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뭐 카카오 게임즈든 뭐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전 충분히 고점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넷마블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유창희 대표님이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덱스터를 가지고 오셨는데 덱스터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덱스터 최효숙 님이 유튜브에서 정태근 팀장님 팬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덱스터에 대한 이 전략을 좀 알려달라. 덱스터 오랜만에 수익인데 우리 손자들 헬로 카봇 사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헬로 카봇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요. 요새 애들 장난감이 상당히 많이 비싸던데 그러니까요. 수익이 많이 나셨나 봐요. 요걸로 수익 받으셔가지고 손자들 선물 사주셔야 되니까. 네. 일단은 지금 11%가량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뭐 요 정도면은 최소한 뭐 어제 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0%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축하드린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이 하락 전환한 것도 있지만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종목별 등락 현황이 당일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요 흐름인데 만약에 하락 종목수가 증가하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매도 종목수가 더 많다는 얘기고 하락 종목수가 매도 종목수가 많아지게 되고 매도 종목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하락 종목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 11%까지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상승 흐름이 진행된다라면은 전 충분히 보유한다고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넷플릭스의 어떤 그 사업 협력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킹덤 3. 킹덤3 어떤 제작 발표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 그 맥스트 또 IPO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조금 그 시장의 어떤 그 개별 종목 투자 심리가 조금 변수긴 하지만 만약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게 된다면은 상승이 오늘로는 끝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정도 상승 흐름이 장 후반까지 유지가 된다면은 저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좀 더 홀딩한 뒤에 수익 실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효숙님께서 목표가를 정해달라고 하셨는데 뭐 이게 답이겠네요. 2, 3일 뒤에 조금 더 상승이 나오면 그때 수익 실현을 해버리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네, 덴티움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덴티움이요? 오늘 다섯 개 다 하락하네요. 아까 넷마블 플러스였었는데. 예. 일단은 저는 뭐 왜냐면 개인적으로는 상승 종목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 하락하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국내
그 임플란트 점유율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임플란트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왜 임플란트 시장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냐면 네.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이 많이 급감을 했었죠. 이런 어쨌든 구강을 치료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서 이런 그 치료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다른 병들하고 다른 거 다르게 임플란트 시술이 한번 시작하면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쵸.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한번 시작한 그 시장 자체는 성장세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환자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실 필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계속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덴티움도 중국 매출이 한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라면 안정적인 매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신흥국 시장 중심으로 해가지고의 어떤 기대감들. 어쨌든 임플란트라는 것은 경제 소득 국민 소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 섹터는 계속 주목하실 남았습니다.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임플란트 업종을 저는 계속 아웃퍼폼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덴티움 주목해서 보시면 좋다. 이제 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덴티움 임플란트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뭐 글로벌 쪽에서도 많은 수요 기대할 수 있는 임플란트 주중에 덴티움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 열 번째 종목으로 왔네요. 정태근 팀장님이 한국전력을 가지고 오셨는데 셀리님이 한국전력 지쳐서 팔아버린 1인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이거 다시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국전력 소개해 주실까요? 네, 한국전력은 지금 앞에 네 종목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자는 관점에서 변동성이 좀 적은 종목을 선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시장이 좀 약세장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수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수 하락에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좀 없을까라는 판단에 준비됐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주창희 대표님 말씀하셨던 SK텔레콤 그리고 한국전력이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종목을 사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대형주가 빠질 때 개별 종목의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개별 종목들 그 테마 장세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시다가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락 종목수 우위 현상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개별 종목들이었던 투자 심리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종목 당일마다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네. 좀 나빠진다 싶으면은 조금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조금은 방어적인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찌 보면 전반적으로 이 공격적인 어떤 포트 전략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어떤 매매를 좀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해상풍력 쪽도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뭐 폭염 때문에 전력 관련된 부분이 부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해상풍력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든지 그리고 요르단 쪽에서도 이 풍력 사업에 대해서 실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기 좀 방어적인 성격에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한국전력도 이야기를 해보자. 뭐 전기료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폭염 당연히 반영이 될 것이고 여기다가 해상풍력과 관련된 이슈도 엮여 있으니까요. 한국전력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10가지 종목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질문도 해주시고 두 분의 팬이다, 재밌다라고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유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10가지 종목 잘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